나 어린 시절 생각하면은 여기 툇마루밖에 안 떠올라. 아, 낮잠 많으신 게 그때부터 생긴 버릇이구나. 내가 무슨 낮잠이 많아 이 사람은. 빨리 둘러보고 나와. 나 가서 꽃이나 좀 사올게. 수많은 툇마루가 있는 집은 우리나라 1970년대 말하고 8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. 한 가족에게 벌어진 사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현대화되고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상처들을 안고 살아왔는지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해왔는지 관객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만든 작품입니다. 네. 과거 중학생 때로 돌아가서 나를 다시 만났을 때 또 그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희생되는 형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때 느끼는 감회들이 아마 저희들이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서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. 어디 가는데? 학교 간다니까. 형! 네. 형 가지 마. 형 가지 말라고. 그렇게 아늑한 툇마루 위의 공간이 아니라 그 밑의 공간에는 깊이 응어리져 있는 그런 어떤 상처들, 아픔들, 그런 비밀들이 그 툇마루 밑 공간에 햇볕이 비치지 않는 그 어두운 공간에 사실은 웅크리고 있었던 거죠. 그런 기능을, 그런 상징성을 툇마루가 갖는다고 생각합니다. 가야 하니까 누군가 좀 뒤에나 서 있지 그랬어. 폼이 안 나잖아. 우리 집은 형이 그렇게 밖에서 폼 잡는 동안 엄마는 나는 집이 무너져 가는데 형이 장남이잖아. 집을 지켰어야지. 그래서 나간 거야. 집이 무너지는 걸 주저앉아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. 관객분들이 그런 아픔과 또 따뜻함이 공존한 그런 과거로의 여행을 한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그냥 과거로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갔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와야 할 테니까요. 현재로 이 현재에서 그럼 우리는 그 과거에 받은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연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